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세상 편한 방구석 홈트래블 랜선 투어입니다. 집 밖으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여행지에 와 있는 듯한 경험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알짜배기 여행 정보만을 쏙쏙 골라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여행으로 초대할 오션 가이드 코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쿠아리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거나 관람객들에게 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저와 함께 떠나볼 여행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보통 아쿠아리움 하면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번 투어에서는 단순히 물고기만 만나보는 것이 아닌 물고기에 담겨진 이야기와 아쿠아리움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테마관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투어에서 중요한 포토존 소개까지. 그렇다면 저와 함께 환상적인 물의 세계, 아쿠아리움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관람을 시작하기 전 이곳은 워밍업 공간이에요. 어디에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고기들이 맞이해주는 이곳은 무지개 라운지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일곱 빛깔 형형색색의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했던 익숙한 물고기 니모를 찾아서의 흰 동가리와 도리를 찾아서의 블루탱이 먼저 반겨주네요. 이 친구들의 등장 덕분에 앞으로의 물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물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땅을 연상케 하는 따뜻한 색의 조명과 은은한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걸음을 옮기니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되는 우리 터 우리 물고기 테마존에 들어섭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잡았던 송사리를 기억하시나요? 특히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 곳곳의 얕은 호수, 늪, 연못, 논도랑에서 볼 수 있는데요. 송사리를 채집하여 관찰하고 다시 방생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한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실제 서식하는 물고기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며 그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한 수조들과 토종 민물고기를 다룬 아쿠아리움 가운데 압도적인 전시 규모가 실내에서도 현장 체험학습 못지않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곳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생물이 있다면 루어 낚시꾼이 낚아 기증받은 대왕 메기인데요. 당시 낚싯대가 부러질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2008년 한강에서 잡은 110cm의 크기 대왕 메기는 30cm나 되는 배스를 하루에 3마리씩 잡아먹는다라는 당시의 기사까지 실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도 보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오래전 한국의 역사 속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었을까요? 테마존의 배경과 그 분위기만으로 한국의 오래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정원입니다. 이곳은 왕가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논일던 실제 경복궁 속 향원정을 16분의 1로 축소해 전시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먼 옛날부터 연못 곳곳을 누비던 잉어들이 살고 있는데요. 실제 향원정에 살고 있는 잉어와 같은 종을 전시한 이곳에서는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 향원정의 잉어들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넓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을 듬뿍 담아내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는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어린이들에게는 이색적인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상상 속 물고기들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물고기, 물고기가 건너는 신호등, 냉장고 속 반찬을 고르는 물고기까지 모두 처음 보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더욱 재밌는 공간입니다. SNS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공간 공간마다 포토존으로 자리 잡고 있어 발길을 쉽게 뗄 수 없게 만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물고기들은 카메라 앞에서 익숙한 듯 아주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담았다면 이제 다시 더 깊은 물의 여행으로 떠날 텐데요. 다음은 아주 울창한 정글로 떠날 시간입니다. 손에 쥔 카메라도 잊게 만드는 압도적인 규모의 정글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아마조니아 월드인데요. 금방이라도 곁에 다가올 듯 소리내는 아마존 정글 속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몰입을 이끌어내는데요. 정신을 차려 한 발 한 발 내딛어 주위를 살피니 세계 최대 담수어 피라루쿠와 마주하게 됩니다. 3m에 다다른 크기에 고대 화석과 닮은 생김새, 심상치 않은 기운마저 고스란히 뿜어내는 피라루쿠는 아마존 정글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충분한데요. 세계적으로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 단연 최고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이들은 먹이를 먹을 때도 남다른 기운을 뿜어냅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부딪혀 퍽 하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손 한 뼘이 넘는 아크릴 수조벽을 종이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아마존의 유명인사로 이 물고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피라냐입니다. 뾰족한 이빨로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단숨에 두 동강 내는 이들은 아마존이 치열한 생존의 세계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하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라나는 사람과 같이 따뜻한 온열 동물은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공간에서는 늘 적당히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사나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좀 더 깊은 정글로 향하는 발걸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작은 발톱 수달들이 긴장감으로 가득한 아마존의 담비가 되어줍니다. 특유의 깜찍함으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생물들인데요. 집짓기의 달인 비버도 이곳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비버는 강 아래에서 이빨로 직접 벌목을 통해 댐을 건설하는 동물입니다.
이 작은 몸으로 커다란 나무를 벌목한다니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아마조니아 월드였습니다. 앞으로 여행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전 테마존 여행에서는 물고기들의 서식 지역을 따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곳은 물고기 한 마리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인데요. 연구소에서 일하는 생물학자가 잠시 되어볼 수 있는 마린터치 연구소에서는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물고기의 비늘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직접 관찰해볼 수 있습니다. 치어가 먹는 먹이의 부활 과정과 성장 과정, 이곳에서 직접 번식한 보름달물 해파리와 엔젤피쉬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학관 시설로 지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장 알맞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셨다면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아쿠아리움에 놀러 오게 되었을 때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린터치 연구소에서 쌓아올린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가는 그 경계의 파도 속으로 떠나볼까요? 갈매기 소리가 먼저 마중 나온 이곳은 카리브 해변을 거닐 수 있는 곳인데요. 카리브 해는 무인도를 비롯한 약 7천여 개의 화산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상어와 날치, 곰치 등의 450여 종 어류가 서식합니다. 옆으로는 담수와 해수가 만난 기수 지역에서만 자라는 맹그로브 식물이 보이는데요. 이 식물 사이로 색감이 화려한 물고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기수 지역에 사는 생물 중 밴디드 뱀부 샤크가 있는데요. 10여 개의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그 무늬가 옅어지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세 마리의 사랑스러운 바다 거북 친구들이 앞으로의 여행이 바다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드디어 마주한 가오리와 상어들! 이들 역시 바닷속 여행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찰랑찰랑 무릎을 적시는 해변가에서 여행을 끝낼 순 없겠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한 폭의 그림들! 하지만 이 그림들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커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묶어놓은 화려한 색감으로 칠한 미술 작품을 빚어낸 물고기들의 모습은 눈을 뗄 수 없는데요. 서양화에 자주 등장한 나폴레옹! 그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모자를 꼭 닮아 붙어진 이름, 나폴레옹 피쉬를 태평양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한 폭으로 담아낸 제주도와 인도양의 작품 속에서 맘껏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모습을 감상해 볼까요? 드디어 우리 여행의 종착지, 깊은 바닷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린 이곳에 다다르기 위해 그 머나먼 여행길에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마주한 상어 떼. 도망칠 겨를 없이 그들의 웅장하고 파워풀한 움직임에 두 발은 그 자리 그대로 멈춰버리는데요. 도심 속 한복판에 국내 최다 상어 서식지가 거짓말처럼 두 눈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2,000톤의 해수를 담고 있는 메인 수조 공간은 끝을 알 수 없이 아득히 먼 수평선 바닷속과 꼭 닮아 있었는데요. 온 정신을 집중시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물멍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신비한 상어의 존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의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생동감 넘치게 물기를 헤치고 있었는데요. 자연의 웅장함 앞에 살아있음마저 느끼게 해줍니다. 나와 바다, 온전히 서로를 만끽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네요. 자, 그럼 물의 여행 속 아주 희귀한 생물을 만날 수 있는 다음 장소로 떠나볼까요? 생전 처음 보는 생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매너티. 300kg을 웃도는 커다란 몸집과 주걱턱을 담은 꼬리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선함을 주는데요. 주걱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 이너라는 별명도 가진 생물입니다. 암컷이 배를 젓는 노화같이 생긴 앞발로 새끼를 끌어안는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여 사람 반 물고기 반인 이너로 불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옆에는 매력 덩어리 물범이 인사를 건넵니다. 호기심 가득한 물범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아이컨택이 가능한 생물로 상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면 놀리듯 도망가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발길을 돌려 또 다른 테마존으로 떠나볼까요? 바닷속을 하늘처럼 날아다니는 가오리들이 가득한 이곳 딥블루 광장에는 무려 8종이 넘는 가오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생김새만으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탁수구리는 상어에서 가오리로 진화한 신비로운 생물인데요. 이처럼 생김새만으로 상어와 가오리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아가미의 위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눈 옆에 아가미가 위치해 있다면 상어, 배면 쪽에 아가미가 위치해 있다면 가오리랍니다. 목탁수구리를 비롯한 가오리들은 단단한 이빨과 튼튼한 턱뼈를 가지고 있어 딱딱한 조개나 꽃게를 껍질째 부숴먹는 습성을 가졌는데요. 그 덕분에 함께 사는 물고기들은 가오리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먹이를 얻는답니다. 터널 구조의 공간으로 들어섬과 동시에 360도 어느 각도로 고개를 돌려도 바다 깊숙한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이곳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온통 파란 빛깔에 물살을 헤치는 커다란 상어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가오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림자가 질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들이 이곳을 진짜 바닷속으로 만드는데요. 약 50m의 레일 형태의 동선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으면 생물들과 아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을 앞두고 또 한 번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해저 터널을 지나면 어둑어둑한 심해가 펼쳐지는데요. 더 깊숙한 바닷속으로 떠나볼까요? 말로만 듣던 아득한 바닷속 심해. 이곳에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조명색을 머금은 해파리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구까지 훤히 보이는 투명한 해파리는 먹이를 먹으면 네잎클로버로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 여정의 끝을 달리고 있는 지금, 보름달을 닮은 해파리에게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어린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펭귄들의 꿈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어른이에게도 모두 사랑을 받는 펭귄 캐릭터, 그 실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많은 펭귄 종류 가운데 이곳에서는 훔볼트 펭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펭귄은 추운 남극에서만 서식한다는 예상을 벗어나 남미의 페루와 칠레 해안에 따라 적도로 흐르는 훔볼트 해류에 분포하여 훔볼트 펭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여정의 끝이 아쉽지 않도록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펭귄 덕분에 아쉬움을 덜어냅니다. 사랑스러운 펭귄들의 배웅 속에서 물의 여행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환상적인 물의 세계, 아쿠아리움을 여행해 보셨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랜선 투어, 아쿠아리움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물고기들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알고 보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물고기 친구들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눈으로 하나하나 관찰하고 손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즐거운 아쿠아리움 랜선 투어 여행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